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협부에서 셀러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11번가 롯데온 등 국내 중하위권 이커머스가 적자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받고 있습니다. 특히 티몬과 위협부에 대한 신뢰가 꺾이면서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 대형 채널이 독주 체제를 굳혀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이슈 어떻게 또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도 이 티몬과 위메프 발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여기에 또 입점되어 있는 중소 영업자, 사업자분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셨을 텐데, 자, 이 사태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여기서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큐텐 사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랑 가장 이제 비슷하다라는 그쵸?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성공하면 쿠팡이고 실패하면 머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네.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큐텐 사태의 이제 가장 이제 모태가 되는 큐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커머스 1세대 선두주자였었던 구영배 회장이 이 2009년도 경에 이베이다가 매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싱가포르 2010년도 넘어간 다음에 세운 이제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베이와 이제 처음에 조항을 했을 때 10년간은 이베이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이제 등지에 이제 큐텐 그룹의 이제 계열사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고요. 딱 이제 10년이 지나 고 나서 이제 그때 한국 시장으로 다시 진출하려고 보니까 한국에서 쿠팡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K푸드나 K 이제 한류 열풍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쿠팡 이외의 나머지 매물들을 좀 인수를 해서 인수했죠, 예, 해외로 이제 진출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분을 주고 대신에 나스닥 상장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시세 차익을 가져가라라는 식으로 인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근래 들어서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위시를 인수하게 됐는데요. 네. 위시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3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자금이 들게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산 문제가 현금 유동성이 막히게 되면서 생기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까지도 현재 피해가 우려가 네. 되는 그런 이거 미정상금액이 네. 1조가 넘을 상황이라고 거다 이런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올해 결제 추정액이 약 한 1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최소 지금 현재 카드가 결제 중단되거나 환불 중단 및 지금 현재까지만 일단 추정된 네네. 거는 그 1천조 정도, 1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 예, 1조까지가 이제 우려가 네.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래 정도 시장에서 이렇게 테마가 형성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렇죠. 수혜주도 있지만 피해를 또 받는 당연히 그 관련 종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쇼핑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유통사라든지 내지는 관련 이제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 특히나 여행사 쪽이 주가가 좀 빠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자결제 관련 기업들도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또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은 쿠팡이랑 지금 이제 연결을 맺고 있는 거래처들 그런 이제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내지는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쇼핑 플랫폼을 하고 있는 카페24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더더더 이제 문제시 되는 걸로 봤을 때 네. 당분간은 테마 움직임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문제 관련해서 지금 티몬 쪽에서는 8월 중에 새 정산 시스템을 공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위메프 쪽에서는 대금 지급 일자를 앞당길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인 뭔가 대응 제시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네. 관련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에도 계속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나오는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팀원과 위메프 관련해서 반사익이 기대되는 종목들 지난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과 관련이 있거나 네이버 쇼핑과 연동되는 기업들이 탄력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지금 연 7조 원 수주의 경쟁 오픈마켓으로 지금 연 7조 원 수준의 가입자들이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전이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목요일장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네이버는 전일 1.8%가량 하락했지만 직전일에는 3%가량 상승했었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 강한 상승, 두 자릿대 상승이 나오면서 목요일장 마감했고 금요일 역시나 6% 이상 상승하면서 추세를 좀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플레이디는 네이버 쇼핑에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와 함께 쿠팡과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이 금요일장에 좀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CTC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강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동방도 물류업체로 지금 쿠팡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죠. 두 자릿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직전일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서점 책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목요일장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금요일만 보게 된다면 오히려 차익 매도 물량이 단기적으로 출회되면서 3.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좀 다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쉬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른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어떠한 종목이 앞으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수혜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TMF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쇼핑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지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뭐 네이버나 쿠팡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이 더 쏠리게 될지 아니면 뭐 자사몰에 대한 이런 제작하거나 자사주를 몰을 만드는 거에 또 부각이 받을지 아니면 뭐 둘 다 수혜를 받을지 네. 자, 강유정 파트너님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저는 일단은 중소형 기업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지금 테마성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만큼 네.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들어서 결국에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전략이신 거죠? 왜냐면 네이버 같은 이제 좀 대형 종목 GS 리테일 같은 기업들은 이제 대형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조정을 또 주고 있는 단계이기도 네네. 하고 네이버와 같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도 좀 더 나와야지 그렇죠.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눌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쿠팡과 간선 운송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동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은 사실 과거에도 물류 대란 있었을 때마다 움직이는 그쵸. 대표적인 이제 물류 관련 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래에는 한번 이제 손바뀜이 나오기도 했었죠. 경북의 그 포항 영일만항 관련해서 운영사를 지금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왕고래 수혜 종목으로도 떠올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쿠팡 관련된 지금 이슈가 반사익으로 지금 현재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동방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 장에서도 장대 양봉으로 한번 마감이 네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주인 만큼 부각이 받았었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시세를 조금 더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기술적인 흐름만 조금 더 제가 이어서 봐드릴까 네네. 하는데요. 간단하게 볼까요? 네, 일봉 차트 함께 보시면은 6월 달까지 상승세 나왔을 때가 대왕고래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Q10 TMF 사태로 인해서 쿠팡 관련 이제 그 거래처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손바뀜이 지금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온 모습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쌍봉이긴 한데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단 매물대가 또 5,800원 구간대 부근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물류 대란 있었을 때 최대 13,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이 네.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단 지금 현재 5,000원대까지 열려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방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이 관련 TMF 관련 종목들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신 의원님은 그러면 이 TMF 사태에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고르셨어요? 네, 예스24입니다. 예스24요? 네, 그 예스24와 인터파크 도서의 그 싸움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뭐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전에 네. 왜냐하면 예스24가 상장을 한 게 2008년 5월 달입니다. 아.
예, 지금 예스24의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5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서브프라임 위기 때. 2008년 5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상장하는 요즘의 주식들을 보시면 최근에 상장한 거 시프트업 이런 거 있죠? 네. 그 회사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요? 상장 회사들은? 상장 회사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가요? 몸집을 불리죠. 그쵸, 뭐 재무제표를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온갖 치장을 다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한테 공개된 자리에 나서는 자리니까요. 후주근하게 입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온갖 악세사리를 하고 예쁘게 하고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에 엄청 신경 씁니다. 특히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를 지우기도 하고요. 그쵸.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뭐 네. 범죄로 가면 안 그러셨어요? 되지만 결혼할 네. 때 자꾸 속이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쵸. 자기의 과거 썼던 SNS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하고 지우고. 친구들한테 뭐 내 악플을 다 친구들 다 없애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S24가 그때 인터파크 도서와 싸움을 벌였던 게 2008년 5월 달 그 시점인데 그때부터 굉장히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GS25랑 CU도 그랬죠. 서로가 1등이다. 네네. 그걸 계속 내세우면서 싸움을 했는데 S24랑 이 인터파크 도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앙숙인 그 감정이 남아 있고 그런 과거가 남아 있을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한쪽에게 유리한 이슈가 떨어졌을 때 반도체의 시소, 반대쪽의 시소가 확 그쵸. 올라가는 현상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 그런 올라갔군요. 그렇죠. 네. 그런 앙금이 있을수록 그 기간이 더 오래됐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20년짜리 앙금이 남아 있는 데이터가 남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네. 이쪽이 지금 티메프 사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예스 입사는 더욱더 강하게 튀어올 수 있는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려서 네. 수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S24 동방 오늘도 한번 또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타이밍 잡아서 수익을 짧게 한번 수익을 얻는 전략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여기까지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